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관계가 상당히 이제 긴밀해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좀 안심이 된다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또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6개월 만에 정상회담, 바이든 윤석열과 기시다 워싱턴 초청, 이런 사진들이 많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참 윤 대통령이 잘하신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또 다른 생각 떠오른 게 없으십니까? 저렇게 오래 계속될 수 있겠나? 이런 걱정되시는 분도 안 계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걱정도 팔자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속이 계속돼야 될 텐데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친한 관계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좀 경력이 있는 그런 미국의 조야의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들은 야 이거 뭐 저 양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또 바뀌면 어떻게 되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윤 대통령이 하버드대학을 방문해서 연설할 때 일본인 한 분이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뭐 외교적 연사로 문제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런 사진을 보면서 야 저게 오래 지속될 수 있겠나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기 때문에 모두가 잊혀버리고 말았지만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7일자 한국이 꺼낸 종전선언 미국 문재인 정부의 희망적 사고 미국이 브레이크를 안 걸었으면 종전선언하고 평화여름들 협정 맺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한국 주둔 미군 철수하고 그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그게 선이라고 보니까 종전선언 서울과 워싱턴의 온도차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그거 합니까? 2018년대 지방선거는 바로 임박해서 북미 여러분들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미국에 엄청 로비를 해가지고 지방선거 얼마 전에 만들었을 겁니다. 지금 뭐 선거라는 것이 그 동네 사람들이 뭐만 있으면 이깁니까? 승리할 수 있는 구실, 승리할 수 있는 끈덕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만 만들 수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만 있으면 국민들이 눈치 못 채게 다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선거 바로 임박해서 하루나 이틀 전이죠. 그냥 여러분들 그 뭐 종전선언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막 선전을 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어리 나갔을 때 뭐 여러분들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가 선거를 화끈하게 뭡니까? 만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란 건 지금 이제는 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끈덕지 승리할 수 있는 구실, 승리할 수 있는 이유만 만들면 뭐죠? 예, 얼마든지 그것이 합당한 선거 결과를 만들어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몰고 갔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이 사람들 뭘 원하는지 벌써 이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집권하면 또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난 유지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던 박현영 기자가 한국이 꺼낸 종전선언 미국 문재인 정부의 희망적 사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한미 관계가 거꾸럽게 여러분들 돌아갔습니까? 2024년 5월 17일 날 윤석열이 워싱턴 선언하자 훈수를 날렸다. 외교왕 문재인의 북한 사랑기 서민 교수가 이야기했네. 통역을 들을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전에 들을 내용이 이게 확실하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이토록 극도로 불신했던 거죠.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외교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적인 신뢰나 친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거의 사람으로 취급 안 했을 겁니다. 서로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월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018년 5월 2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 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란 것은 이런 좋은 관계를 대다수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까? 그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 결과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정한. 그게 안 되고 선거 결과를 만드니까 이런 관계가 언제든지 파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주의를 환기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관계가 유지돼 가지고 국익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반영이 되게 되면은 여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없고 A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등장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뭐죠? 국민의 바람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뭐죠?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체제 하에서는 이 관계가 완전히 파토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우려하는 거죠. 그걸 우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제자리를 잡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를 지키는 것이 참 정말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선거를 그 양반들이 마음대로 선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으면 이런 미룰 관계가 절대로 앞으로 재현될 수가 없습니다. 재현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가 파토가 난다는 이야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은 결국 친중국가로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선거 문제하고 이 문제가 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그런 실상과 실태를 문제점을 잘 파악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올해 1월부터 발간돼 가지고 이번 달 5월 30일에 5권인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선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참 이 문제가 우리 자신들에게 너무나 긴요하고 중요한 문제다 생각하시고 이거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선거를 지키는 일에 힘을 돕는 더하는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시조선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길이길이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